이번 시간에 최신 기출문제 19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중 개정 잔액의 표시가 잘못된 것은? 자, 개정 잔액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부채와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또한 비용의 잔액은 차변에 남고 수익의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그거 알고 있으면 정답을 처리할 수 있어요. 선수금 부채이므로 잔액이 대변에 남으니까 맞습니다. 가수금 부채이므로 잔액이 대변에 남으므로 맞습니다. 미수금 자산이므로 잔액이 차변에 남아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틀렸어요. 정답 3번입니다. 3번. 예수금 부채이므로 잔액이 대변에 남습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짝지어진 것은? 재무 상태표에만 영향을 미치려면 자산, 부채, 자본만 거래에서 발생해야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만 발생하는 거래를 우리가 교환 거래라고 하죠. 그래서 교환 거래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 4번. 상품을 매출하고 당사에서 매출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운반비잖아요. 아님. 상품을 매입하고 당사에서 매입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운임 상품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 현금, 그러니까 기입니다. 4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죠. 그래서 아닙니다.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취득세는 자산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현금 처리하는 것이므로 해당이 됩니다. 나라.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나오므로 어떻게 대체하라고 그랬어요? 애원오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에 다시 한번 보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죠. 그러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매출총익. 첫 번째로 나오는 이익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판매비와 관리비. 이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그럼 영업이익 계산하고 관계되는 거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원가 해당이 되고 매출원가니까 급여 판관비죠. 접대비 판관비잖아요.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계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대변에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외상매입금 계정을 대변에 쓰려면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되는 거죠. 1번.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므로 외상은 미지급금입니다. 그래서 아니죠.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용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토지는 상품이잖아요. 대금을 올말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외상매입금이죠. 따라서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영업부 복사기를 구입하고 이게 비품이죠. 그래서 아니고 상품을 매입하고 4번. 약소금을 발행하면 이건 지급범이거든요.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자료 보겠습니다. 전기 말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은 3만원이다. 전기 말 대손충당금은 2월 돼서 넘어와서 당기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남게 되죠. 단기 중 외상매출금 2만원을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하다. 대손이 발생되면 대손충당금을 먼저 가져다 써야 되므로 3만원에서 2만원 가져다 쓰면 대손충당금 잔액은 이제 만원만 남게 됩니다. 그런 중에 단기 말 외상매출금 잔액 500만 원에 대해서 1%의 대손을 설정하다라고 그랬어요.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공시기 채권 잔액, 그렇죠? 500만 원입니다. 채권 잔액이. 곱하기 대손 추정률이잖아요. 추정률 1%입니다. 대손 추정률 추정하는 거죠. 빼기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잖아요. 만원 남아있죠. 이게 설정할 금액이고, 이 금액만큼을 단기에 대손상각비로 잡죠. 그래서 500만 원 곱하기 1%, 5만 원이죠. 5만 원. 5만 원에서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만 원이니까 5만 원에서 만원 빼시면 4만 원 설정할 거예요. 4만 원.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4만 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 결합 관계와 거래 종류로 이루어진 거래는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예, 자산만 있네요.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그러죠. 그러면 같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교환 거래와 같은 거. 1번. 비품 100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비품 자산, 현금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교환 거래입니다. 정답 1번이네요. 2번에 국민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단기 차입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단기 차입하면 이거는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이거 부채잖아요. 지금 문제를 잘 보니까 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단기 차입금인데 문제를 보니까 교환 거래만 찾는 게 아니라 이 결합 관계도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교환 거래만 찾아라 만약 그랬다면 2번도 답이 될수 있는 건데, 교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니까. 근데 지금 결합 관계하고 거래 종류가 맞는 거 그랬으니까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나오는 교환 거래 찾으라는 말입니다. 정답 1번이 돼요. 그러면 2번을 보면서 그걸 느낄 수 있죠. 단기 차입금 부채 현금 받았다면 자산 증가, 근데 자산하고 이제 부채니까 이거는 교환 거래가 맞지만 이 결합 관계에서는 맞지 않죠. 예. 다음과 같은 거래 결합 관계에서 3번에는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해서 상품 행보를 시작했다 그랬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교환 거래는 맞으나 이것도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잖아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를 찾아야 되므로 1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중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형태가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이게 무슨 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만큼 예. 유형 자산. 그렇죠? 유형 자산을 찾아라. 이런 거예요. 유형 자산을 찾아라. 상품 운반용 지게차. 상품 운반용 지게차. 상품 운반용 지게차는 뭐예요? 기계장치. 기계장치 유형 자산 맞죠? 판매용 휴대폰. 판매 목적이 휴대폰이니까 이거 상품이잖아요. 재고 자산. 투자 목적용 건물. 이거 투자 부동산이죠. 투자 부동산은 투자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비품이잖아요. 유형 자산. 따라서 가번하고 라번 정답이 되겠어요. 7번에 2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외상매출금 계정에 차변과 대변에 기록되는 내용을 표시한 것이다. 틀리게 표시하고 있는 항목은 그랬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자산이죠? 예, 자산. 따라서 외상으로 팔면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써야 돼요. 기초재고액이라는 말은 외상매출금 회수 못해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쓰는 거잖아요. 매출액 맞아요. 이렇게 외상대금을 회수했다라고 그러면 회수하면 자산의 감소이므로 받아야 될돈 받았기 때문에 외상으로 팔면 차변이지만 외상대금을 회수하면 외상매출금 감소시켜야 되니까 대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수액은 틀렸어요. 이거 지금 정답 2번이겠네요. 그러면
그다음에 환입 및 애누리를 외상으로 팔았는데 우리가 물건 판 거에 대해서 하자로 환입받거나 애누리해 준 것이므로 받아야 될 것을 빼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 맞아요. 퇴소원 받아야 되는데 거래처 파산으로 못 받은 거니까 이거 대별에 써서 빼야 되죠. 예. 그 남아있는 의상 매출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므로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해서 기말제국 쓰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봅니다.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오른 것은? 1번 택시회사의 택시 요금 수입액. 택시회사는 택시 요금 수입액이 수입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영업수익이죠. 영업수익. 지금 영업의 수익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가구점의 학생용 책상 판매액. 이것도 영업수익이죠. 영업수익의 대표적인 계정 매출이 있어요. 매출. 상품 매출 있죠. 상품 매출이다. 이거는 상품 매출 쓰겠지만 택시회사는 이제 운수 수입해갖고 하여간 매출 처리하는 거 맞아요. 다 영업수익입니다. 예. 계정 과목은 운수 수입, 뭐 운송 수입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왕구점의 곰돌이 인형 판매. 왕구점은 곰돌이 인형이 상품이잖아요. 상품 매출, 영업 수익이죠. 예, 이것도 맞아요. 영업의 수익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예, 1, 2, 3번 예, 맞아요가 아니라 1, 2, 3번 다 영업 수익입니다. 영업 수익. 4번 전자제품 판매 상사의 건물 일부 임대 수입액 그랬잖아요. 전자제품이 상품이고 건물 일부 임대 수입은 임대료고요.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잖아. 이런 경우. 예. 그래서 이거 임대료,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럼 1, 2, 3번은 영업 수익으로 되겠고요. 4번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예, 정답 4번입니다.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 그랬으니까 4번. 1, 2, 3번 영업 수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현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재무 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은 현금화하는데 빠른 계정 과목을 먼저 기재한다. 예, 맞습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의거해서 유동자산을 비동자산보다 먼저 배열하죠. 2번에 장기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보다 먼저 위에 표시한다. 틀렸네요. 유동성 배열법에 의거해서 유동부채를 비동부채보다 먼저 표시해야 되므로 이두 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 4번은 맞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회계 처리에 대한 거래 추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 추정 이렇게 나왔네요. 업무용 복사기의 외상 구입. 그러면 비품 미지급금이죠? 상품 매입 시 계약금 현금 지급 매출액 그랬습니다. 상품 매입 시 매입과 관련된 거는 계약금을 주는 거니까 선급금을 써야 되는 건데 매출하고 관계되는 게 선수금이죠. 그래서 이거 지금 거래 추정과 회계 처리 내용을 보면 이거 틀리죠. 이거는. 예. 그다음에 수도요금 보통예금 인출 지급에 그러면 수도광역비 보통예금. 그러면 가하고 다가 맞겠네요. 1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영업용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영업용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면은요. 이 엔진오일은 차량 취득 후에 발생되는 능률 회복, 원상 복구하고 관계되는 것이므로 비용 처리해야 돼요. 수익적 지출이거든요. 따라서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차량 유지비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보시면. 그래서 비용 처리해서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자산으로 잡았으므로 어떻게 되냐면 자산의 과대 이렇게 되고 비용으로 안 잡았으니까 비용의 과소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을 적게 잡으면 당기순이익 과대 이렇게 되는 거고 당기순이익의 과대는 자본의 과대 이런 현상을 밝히게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으니까 영업이익의 과대계산,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과 같은 것이므로 결국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2번 과소가 아니고 과대, 3번 과대가 아니고 과소, 4번 당기순이익의 과소가 아니고 과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처리 과정에서 차변의 현금 계정이 기입되는 거래는 그랬어요. 1번 상품을 매입하고 자기압수표로 지급하다. 이건 대변이죠. 현금. 2번 상품 매입 대금을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대변의 지급범이잖아요. 차변의 상품이고 이것도 차변의 상품이고. 3번 상품 매출 대금으로 타인 발행 당좌수표를 받다. 타인 발행 당좌수표 받으면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암기하시라고 그랬는데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의 결산 후에도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기말 결산 후 차기로 이월되는 거는 뭐만 이월하냐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월됩니다. 수익과 비용은 결산 시에 소멸하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정으로 대체해서 소멸시키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자산부채 자본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것을 찾으면 되는데 단기매매증권이 자산이므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 내용을 보면 기초 자본 나왔죠? 예.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말 자본이죠. 기말 자본도 써놨고, 예. 단기 순손실. 그러면 여기서 빨리 풀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저거 블링크 채우려면 기초 자본에.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는 건데,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비용이 크면 단기 순손실이잖아요. 단기 순손실 이렇게 곧바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기말 자본이고.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는 거죠? 기말 부채를 이렇게. 따라서, 이 정도면 해결이 되잖아, 이게. 800만 원부터 계산이 시작돼요, 이렇게. 빼기 100만 원. 그러면 기말 자본은 700만 원. 나번이 700이잖아요, 나번. 나번에 700인 거두개 있어요. 얘가 700이니까. 자산에서 부채,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돼야 되므로, 따라서, 기말 자산은, 700에다가 900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600만 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